4시 1분이네요. 비가 조금 오기 시작했는데 제주도의 세 번째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예. 함덕 바다에 왔습니다. 일단 씻고 카페, 여기 예쁜 카페가 있어가지고 카페 가서 커피 좀 마시고 하려고 합니다. 여전히 오늘도 제주는 비가 옵니다. 그래도 어제 스노클링해서 정말 다행이죠. 여기가 제일 제주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럼 얼른 대충 준비를 해볼게요. 세수 안에서 맥주 마시려고 차로 들어왔어요.
진짜 날씨가 사실 너무 더울까봐 옷을 나시만 챙겨왔거든요, 거의. 그랬는데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다시 차로 들어가서 좀 두꺼운 긴 옷? 긴 옷으로 입고 왔습니다. 여기 바다 보이시죠? 바다. 짜잔.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그런 뷰인 것 같아요. 여기가, 여기 물이 지금 제일 밝아요. 여기 바다가 지금. 맥주 한 잔 마실 건데, 목이 좀 추워서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도라지 배숙을 사서 이거 좀 먹고, 이거랑 안주는 올리브영 간김에 사왔거든요. 확실히 이런 걸 먹으면 좀 도라지랑 배가 목에 엄청 좋잖아요.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. 기분 탓인가? 하고 딸기치. 맥주엔 또 김부각이죠, 김부각. 모래오. 너무 큰데? 조그만 거 없나? 해산산을 하고 지금 구워 먹을 거여서 목살과 흑돼지 삼겹살을 지금 샀어요. 여기 확실히 한라산이 엄청 많아. 뭐 사야 되지? 여기는 심술도 여기가 진짜 많다. 심술이 가는 데마다 있더라고요. 막걸리? 근데 우리 술 부족하긴 할 거야. 하나 더 살까? 지금은 이제 서귀포 쪽에 가서 오늘은 원래는 제주도 와서 4일 내내 차박을 할 예정이었는데 또 제주도에 오면 약간 로망이 게스트하우스를 가보는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또 너무 파티하고 이런, 지금 파티를 안 하겠지만 그런 좀 핫플인 데를 가면은 또 위험하니까 좀 조용하게 개화를 즐길 수 있는 데를 가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 날은 개화에서 바베큐도 해먹고 좀 편안하게 쉬었다가 짐 정리도 좀 하고 그러고 출발을 하려고 지금은 개화로 향하고 있습니다. 드디어 흑돼지를 먹는구만요. 예! 지금 예전과 달리 제주도에서 취사가 되는 데가 많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캠핑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나 또 이제 처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취사가 금지된 데가 많아졌어요. 취사랑 아예
텐트를 못 피는 그런 데가 많아져서 잘 알아보고, 취사가 안 되는 데서는 안 하는 걸로. 아무튼 흑돼지 먹으러 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. 제주도의 마지막 날. 동물시장에 가서 맛있는 게 있으면 먹고, 필요한 게 있으면 사고, 이호수 해변에 갔다가 그쪽에서, 어차피 반비행이거든요. 그쪽에서 한 잔 또 간단하게 하고 그러고 서울로 갈 예정입니다. 제주도에 와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꾸민 것 같아요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를 계속 묶고 있었거든요. 여기 이렇게 웨이브도 좀 넣어봤어요. 웨이브. 첫째 날 사고 하나 남은 귤은 차에서 이렇게 안 먹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남았어요. 용두암에 왔습니다. 용두암을 가고 있어요. 용두암, 용두암.
고모 선물을 주려고 소주잔, 예쁜 제주 감성의 소주잔을 준비를 했어요. 회장은 역시 국물이죠.